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너와 사태의 영과 함께 한다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많이 사고 발성과 여러 곳곳이 비교를 보고 방송을 읽고 힘들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으로 심적, 영적, 현실적으로 감사의 은혜로 하나님 김은희 모니카 장님, 오전현우 관양 관리단 장님까지 이경희 제주가 장님까지 이은호 최신대학 장님까지 그리고 임헌이 미카엘 강세의 은혜당에서 최규준의 은혜당에서 하준호 한스코르 선생님의 감사합니다. 김길도 보시아 그리고 성직자 수도자들에서 그리고 신뢰사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봉호 사도회관 이제 그리고 김한영 야구보 김상용 유한 이제 그리고 정순창 수준호 감사하면서 또한 정대결 학생의 치유를 공감하면서 전지아 이대지아 지역 인간에서 여러 성당 청년들과 청년들 공단 공식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송일관 아울공제와 강병희 그다음 송덕순 그다음 임송 여러분들에 대한 이런 인사로 보냅니다. 주님 복되신 공정님께서 성자를 낳으시고 저희 구원이 시작되었으니 공정며 탄생 주기를 지내는 주님의 자녀인 저희에게 천사공중의 선물을 내려주시며 길이 참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이다. 아멘. 참 예수님.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기독의 모양으로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최근 요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아마도 하이소 그제 불었던 태풍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글을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여성 칼럼니스트라는 마사 베크라는 사람이 쓴 아담을 기다리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사와 그의 남편 존은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을 공부하던 시절
있습니다만 생각지도 못해 둔 둘째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다운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공부도 하냐 아이가 길러야 되니까 그냥 임신 중절을 하라고 보냈죠. 이 두 부부도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찬 주변의 부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해서 아이를 낳기로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문인데 아이가 이상하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면서 신앙에 자신의 양심에 맞지 않는다 싶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면서 갖가지 시련을 겪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가족의 이름은 세상살이에 의해서 그야말로 누구나 같은 삶의 시련들을 겪게 되죠. 그런 와중에 아이가 7살 되던 처음에 선물을 줍니다. 전체에게 도출 선물은 아이가 상당히 섭섭하다는 본인 눈에 뜬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 둘째에게 장난감 추는 선물을 하는데 그것은 쳐다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보는 건전지를 보고서 줄듯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 건전지를 가지고서 자신의 방에 가서 그 건전지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장난감을 들고 와서 대화를 풍성하게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그 부분은 그야말로 이 아이가 성문이라고 할 수 없는 이 건전지를 보고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성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잘못 살았다. 다시 말해 행복은 삶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아이의 책임감과 미소하면서 또 건전지를 가지고서도 행복한 모습 속에서 살 수 있지 않느냐고 한 것이죠.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아이의 선물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대부분 그야말로 검덩어리 같이 또 다이아몬드 같이 희망 살아가고 누구나가 갖고 싶어하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 안에서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제각제각 다 채우시면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많은 것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뻤던 기억들이 있으리라 싶습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그것이 참 내 삶에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탄생 주기를 지냅니다. 그런데 오늘 들려진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촛불로 시작해서 인만의 의미를 가르쳐주죠. 결국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어떠한 역할, 어떠한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령님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중요한 역할, 그야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이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정지된, 예정된 성령님의 탄생을 한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본다면 우리 각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또 다른 의미, 우리 역시 임마누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 사회에서 특히 하나님 안에서 헛된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 작용이 미약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통해서 참으로 있어야 되고 그야말로 소중한 존재가 아니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탄생의 축이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당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또 인간 역사 안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섭리 안에서 한 목소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탄생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지나신 이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탄생은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탄생은 결국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탄생이 또한 우리의 탄생이자 또한 우리의 탄생 안에 주님께서 탄생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기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멘. 라고 하는 제18회 성장생활전문지 출신 성장생활전문가 팀이고요. 저희 여섯 명의 생명 공부하고 저희가 준비한 곡을 몇 곡 드릴게요. 기도하다가 아시는 분들 좀 따라 불러주시고 저희 자작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준비한 곡은 새벽기도라는 곡이고요. 요즘 사실 잘 못 만나잖아요. 잘 못 만나고 문자로 연락해와 혼자는 통화도 안 만나지. 하도 요즘도 계속 아픈 회사분들도 몇 가지 문자가 오는데 그런 것들이 수면에 떠오를 때마다 서로에 대한 비유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쌓이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 원하고 성원께 어려움이 기도에 관한 마음으로 첫 번째 곡 새벽기도 준비했습니다. Thank you.
이거는 저희가 새로운 삶을 찾아서 광야로 떠나는 누군가를 위한 그런 것만 부르거든요. 우리 이제 코로나 강제로 반강제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새로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 모두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함께 볼게요. 올로 떠나
차를 이만